이렇게 뒷다리까지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. 1층에서 놀던 타이미가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죠. 하지만 항상 계단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. 왜 그럴까 했더니 아무래도 화장실이 급했나 보죠. 그쵸,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이런 상황 다들 이해되시죠? 뭐 급하면 뭐라도. 물론 내려올 때도 올라간 곳으로 내려옵니다. 이렇게 편한 길이 있는데 힘들게 담을 넘는 이유가 과연 화장실 뿐인가 살펴봤는데요. 은신처와 벽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나오는 곳은 못 찾는 건가요?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내릴 때 혹시 다치지는 않을지 천천히 살펴볼까요? 이번엔 구분 동작으로 잘 보면 바닥이 푹신푹신한 쿠션 역할을 하죠. 허리도 다치지 않게 조심히. 이렇게 뒷다리까지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.